이루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4년 영종동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하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영종동 주민자치회 회장 이윤배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신지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2023년 주민총회를 개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한데 벌써 2024년 주민총회를 개최하다니 시간이 빠름을 느낍니다. 3년여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오늘같이 직접 주민들과 내빈분들이 함께하는 오늘의 축제를 여러분 모두 기다려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지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자랑스런 영종이 뿌린 영종의 본도 영종동 주민자치 분들 참석 감사합니다. 영종의 어른이 김기일 노인회장님과 각 경로당 노인회장님 참석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로지 중구만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신 새로운 도약 블루봇 융합도시 김정헌 중구청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만 중구 국민이 대표한 중구의 동네 반장 이종호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님,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님, 윤유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강호 위원님 참석 감사드립니다. 배준영 국회의원님, 이대영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과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영종동 주민 모두가 하나 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리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내년에도 잘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발굴된 여러 현안들이 타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투표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소중한 의견들을 꼭 명심하여 앞으로의 영종동 주민자치 화합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는 주민자치 회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우리 영종동을 위하여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당부드리며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주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표창장 영종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최미호. 기업에서는 탁월한 책임감과 공상정신으로 주민자치의 운영, 활성화와 우리 구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정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영종동 주민자치의원 조미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영종동 주민자치의위원 구용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주정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 주정식.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불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실현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중구의회 의장표창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표창장 영종동 주민자치의 최정섭. 위 사람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이 기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현안 발굴에 힘쓰며 특히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이종호.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영종동 주민자치의 김남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들 앞에서 꽃다발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국회의원 상을 배준영 국회의원님께서 수상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늘 먼저 일정이 있으셔서, 네, 이종호 우리 의장님께서 네, 계속해서 시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표창장 영종동 주민자치회 문화체육분과자 신용산.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남다른 봉사중심과 애양심으로 타의 귀감이 되었기에 본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4년 8월 27일 국회의원 배준영.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고요. 사진 촬영, 꽃다발과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다음은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되시는 분에게 수상하는 시상인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수상자분들 위로 올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표창장 영종동 주민자치의 김종연. 계약께서는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이웃사람을 실천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대형.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동 표창장 영종동 주민자치의 의원 김남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과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영종동 주민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우리 영종동 주민 총회 지음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한량없이 기쁘고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종호 중구의 의장입니다. 오늘 영종동 주민자치 주민 총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김준영입니다. 영종동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을 말씀드릴 때 우리 세상을 이어가는 힘이다. 파이팅! 둘, 셋! 파이팅! 네.
한번 인사드립니다. 영종동 주민자치회장 이윤배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자치 제도의 연역과 영종 이동 그런 여건 속에서도 고전 모형은 지난해 중구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영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네, 우리 영종동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분과장님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감사합니다.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문학체육분과 신용산 분과위원장입니다. 2024년 영종동 주민총회에서 여러분 앞에 저희 문화체육분과 중심의 영종동 꽃모종 재배 및 나누기 계속 사업에 대한 의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분과의 의제는 제목 그대로 꽃모종을 재배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직접 나누어 드리는 사업으로 올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영종동은 미개발지와 미단시티 지역의 개발지연으로 인해 아직도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이 많고 건축 지연에 따른 토지의 자풀로 인한 환경 오염에 다소 노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업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영종국제도시의 관문인 금산아이씨와 자연대로 주변의 꽃 식재와 모종이 나누기를 통해 여러분 주변의 작은 꽃밭 가꾸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스스로 키운 꽃모종을 나누고자 합니다. 꽃모종을 키우고 나누는 일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한 지역을 표시한 쓰레기 투기 지도와 이를 감시한 수투 감시단을 자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봉사를 바탕으로 영종의 본동인 영종동의 정화와 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획운영분과 최정석 위원장입니다. 2024년 영종동 주민총회에서 제2계획운영분과는 금산 IC 앞 자연대로 애백 백화 양방향 그리기에 대한 의제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시의 게이트, 즉 도시의 입구, 영종 국제 도시의 입구 하나인 금산 IC는 인천과 서울, 그리고 영종 하늘도시와 예담포, 그리고 미단시티로 이어지는 주요 관문입니다. 도시의 첫 인상은 그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는 지역민들의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저희 분과는 2025년 의제는 영종동 소재 물류고 벽화, 예담포 등대 화장실, 영종역 고가 기둥 벽화로 이어 자연대로 벽면에 도시의 스토리를 표현하는 작업을 이번 의제로 정했습니다. 이번 의제는 도시의 경관 개선 차원을 넘어 도시의 스토리 메이킹과 이를 통한 관광 자원의 사업 일환을 확대하려는 연계 작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료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빛 제비의 자연도에서 위례된 자연대로는 예담포와 하늘도시를 이어주는 영종도 최초 광역도로 송도 미사일 기지 이전 반대에 대한 지역민들의 투쟁의 결과의 산물입니다. 지금은 영종도 관문 역할을 하는 주요 도로로 이는 영종 원주민의 피와 땀의 결과로 만들어진 도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 위에 우리 영종동 주민자치회는 도시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여러분의 한 분의 붓터치가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제와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1989년 1월 인천광역시에 포함된 영종도는 이제 2026년에 영종구 독립구로 재탄생하는 시점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영종동은 도시의 경관을 꾸미며 도시의 정체성 형성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늘 언제나 영종도 본동인
영종동을 자랑인 영종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영종동 주민자치회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교육본과 구경담 위원장입니다. 2024년 영종동 주민총회에서 여러분과 영종동을 위한 마을 의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24년 7월 말 시점에 영종 국제도시 5개 동의 주민등록 인구수와 65세 이상 인구를 정리한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도표에서 우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저희 영종동과 용유동이 타 동에 비해 무려 200 내지 500%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세대 비율에 있어서도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영종 1동과 영종 2동의 1인 세대 비율은 31%와 28.8%로 이는 3자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분과에서는 생애 주기별 구분에서 노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인에 포함됨으로 인해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공통 문제에 대한 의제 접근입니다. 저희 분과는 영종동 관내 14개 경로당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일부터 시작으로 안마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 실시 후에는 사업 평가 지표에 따른 결과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는 의제를 발굴하면서 저희는 영종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우선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1인 1경로당 매칭 사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매일 펼쳐보는 마음 노트 작가로 유명한 신용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이란 서화 에세이집에 있는 사람, 삶의 글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삶의 준말입니다. 사람의 분자와 분모를 약분하면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도 사람이 남기고 가장 큰 기쁨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봉사 조미주 분과위원장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4번 영종동 파머스 마켓과 아나바다 콜라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인 영종동 주민과 관내 농가의 만남으로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아나바다의 인식의 확산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계획되었습니다.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장 첫날 남성 바지 의류를 기부받아 선착순 1인 1개의 나눔 이벤트 및 행사 종료 후 화합의 플로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미단시티 근린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분과는 사업 진행 과정에 야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및 철저한 준비를 위해 안전보험 가입 및 안전요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올 여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의 파머스 마켓과 로컬푸드의 중요성 그리고 자원 재순환에 따른 공유경제 실천으로 미래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실천을 위해 저희 과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근 여러분 주변에 플리마켓을 알리는 현수막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바다는 자신에게는 소용가치를 상실한 물품 등을 이웃과 나누는 직접 장터로 상업성이 배제된 순수한 시민마켓으로 자원 재활용 차원의 공유경제의 실천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바가 외로운 소리
2024년 영종동 주민자치의 주민총회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회는 온라인 투표 256명, 전장투표 424명, 거기에 기권 4표가 있어요. 총 합쳐서 684명의 주민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업별로는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복지봉사 국가, 영종동 로켓푸드와 아나바다 콜라보에 227명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1순위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아까 이제 몸이 약간 이렇게 지금 다이어트 중이시죠? 조민주 위원장님 1등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2, 3.